저희 새로운 글램핑 텐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고요. 아, 요거는 조금 컨셉을 다르게 우리가 가져가 봤어요.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 진짜 크리스월드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냥 미치는 노른자의 땅이에요. 보면은 자, 박감독 일로 와봐요. 보시면 텐트 앞에 있고 그냥 바로 앞에. 그리고 걸리는 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 걸리는 것도 없는 이런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글램핑을 만들었는데, 요 글램핑은 뭐냐면 이제 조금 숙박도 가능해요. 숙박도 가능한데, 캠핑 위주로. 예, 진짜로 캠핑 바이브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다 안 넣었어요. 일부러. 침대니 뭐 테레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저 진짜 캠핑 장비로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 바라보면서 이제 바베큐, 뭐 비비큐 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와인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놨고, 뭐 굳이 자고 싶으면 저 에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이제 안에다 들여놓으면은 이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잠을 잔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이제 캠핑, 네, 뭐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안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글램핑이랑 그냥 일반 캠핑 사이에 중간 정도 위치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 텐트를, 그래서 조금 캠핑 분위기 딱 나게 A자형,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A자형이고, 이런 이제 나무 깎아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안에가 그렇게 막 넓고 그렇진 않아요. 넓고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일반 텐트 구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넓고,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일단은 뭐 배경이 그냥 막 그냥 힐링이 되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 텐트에서, 이제 글램핑 텐트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거고, 많이 들고 올 필요 없다. 우리가 캠핑 장비는 어지간한 거는 다 구성을 해 놨다라는 의미로 보여드린 거고, 필요하시면 이걸 다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예, 본인 갖고 온 장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B 뭐 이것저것 뭐 고기를 비롯해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요 텐트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저희가 텐트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니멀하게 만들어 봤어요. 미니멀하게. 너무 이제 크고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람 맞으면서, 예, 캠핑 하면서 커피 한잔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요 상품도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요 텐트를 저희가 판매하고 이제 뭐 컨설팅하고 프랜차이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할 거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한번 메일 주셔도 괜찮고. 그래서 요 자리는 저희가 요거랑 지금 일단 하나만 만들어 봤고, 저희가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그래서 저희 사이트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미리미리 예약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편안한 글램핑은 아니에요. 조금 캠핑에 더 가까운, 이제 텐트는 글램핑이지만 그 외에는 캠핑 감성을 저희가 이제 밑에다가 방부목은 깔아놨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직접 들고 오셔서 즐기는, 이렇게 바람 소리, 비 오면 빗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이 느낌, 예, 요거죠. 예. 예, 금방 여기는 자주 빨리 팔릴 것 같으니까, 예, 빨리 예약하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글램핑. 저희가 한번 글램핑 한번 텐트적으로 제대로 한번 바람 많이 부는데, 일반 텐트랑은 다르게 전혀 안 들어와. 정말 따뜻해요.
예, 그런 장점은 있으니까, 아, 좋아. 저도 여기서 한번 이제 자야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